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RFHIC 그리고 쇼박스, 팬엔터테인먼트, CJCGV, 컴투스, 하이트진로, LS일렉트릭, 한미 반도체까지 올라왔네요. 한국경제TV입니다. 하이브, 컴투스, R&D 테크놀로지, 그리고 유틸렉스, 매드팩토, 청담러닝, NC소프트 올렸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청담러닝 있고요. 현대그린푸드, 현대건설기계, 뉴, JYP엔터테인먼트, 삼목엑스폼, 화신, YG1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으로 가보시죠. 현대 미포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도, 컴투스, OCI, CJCGV, 삼성 SDI 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근데 현재 참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방향을 정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28억 원 정도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수급적인 측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드렸고요. 자, 관심주 중에서 세 가지 종목 확인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그 한미 반도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장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컸다,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도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로도 수급 유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동안 계속 하락했던 삼성전기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아, 이제 대형 IT 섹터가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구나. 삼성전자도 아마 조만간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운드리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것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는 이제 팹리스가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 수요가 늘어날수록 한미반도체의 그 장비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수주 가시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한미반도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반도체 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4차 산업형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G라든지 뭐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시작되는 이런 산업군들의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뭐 4차 산업이 됐든 5차 산업이 됐든 혹은 그 이상의 산업이 됐든지 간에 반도체의 성장은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4차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한다. 맞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시장의 약자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반도체의 비메모리, 메모리는 동반 성장이지 하나만 따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도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3%대까지도 강세입니다. 32,600원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사실 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겠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장에서는 5%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 흐름입니다만 네네. 이런 영향들을 타고 반도체 쪽, 좀 소부장 쪽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뿐만이 아니라 지수랑도 연관되는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주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들어와줘야 결국은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부터 먼저 반등을 준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서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여기까지 나눠봤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NC소프트의 이제 가장 큰 IP 리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한 20년 정도 울고 먹고 있는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옛날에 초기에 그 PC방이 생긴 게 20년, 25년 그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RPG 게임의 대명사가 리니지였어요. 그때적 리니지를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먹고 있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참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니지 IP를 활용한 그 글로벌 게임 리니지 W, W는 월드입니다. 리니지 W가 11월 초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리니지 IP를 글로벌
글로벌로 확장시킨 건데 지금 사전 예약자가 1,300만 명,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지 IP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저는 리니지 W의 성과보다는 현재 주요 매출인 리니지 M의 매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니지 M의 매출 구글 플레이 2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운영 방식 개선 여부가 관건이에요. 지금 리니지가 너무 과금 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편다라고 해서 유저들이 등을 돌렸었는데 최근에 기존 시스템을 약간 개편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그 드래곤의 용옥이라고 리니지 M에서 그 한 달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래 유료 서비스로 팔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지금 무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엔씨소프트가 이런 정책을 취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이번에 리니지 M이 나온 4년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정책 변화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개인 거래 시스템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엔씨소프트가 만약에 그 등 돌린 유저의 민심을 잡기 위한 이런 약간의 파격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엔씨소프트가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어차피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할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결합, VR과 AR 시장 성장, 그렇다면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즐기는 것들, 미디어 콘텐츠주,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게임주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용된 게임들 꾸준하게 런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게임주의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씨소프트도 국내 대표 대형 게임사다 보니까 메타버스 랠리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아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주가 사실 100만 원을 올해 초에 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쭉쭉 미끄러져서 지금 60만 원대까지 이것도 회복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주가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을 봤을 때는 할인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NC소프트는 리니지로 시작해서 리니지로 끝나요. 그래서 이 리니지가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니까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 드리면 게임사를 분석하실 때는 이제 게임 게시판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거기서 유저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를 보시는 분들은 해당 게임의 게시판을 보시는 것도 좀 투자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니지 M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NC소프트 1%대 낙폭이네요. 63만 원의 흐름 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 종목은 엔터주 중에서 그 JIP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엔터 3사들의 주가를 보면 요즘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JIP 엔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터사 중에서는 신인 데뷔가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주요 아티스트인 트와이스의 인기가 좀 공고하고요.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종료됐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이 라우드에서 이제 데뷔했던 멤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이그룹으로서 이제 데뷔를 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시키면 장점이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얻어요. 일단 오디션에서 뭐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투표 상위권 친구들만을 모아서 데뷔시키는 거니까 뭐 그에 따른 효과는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블라인드 패키지라는 그룹 등 기대 라인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 초 같은 경우 백신 2차 접종이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엔터주도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연을 뭐 AR이나 VR 등으로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또 공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도 요즘에 메타버스 강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아서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갔다가 오늘 소폭 조정받는 흐름이어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한 5만 원 이하 정도 눌림이 올 때 진입하실 수 있고 신규 진입은 좀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향입니다.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SM이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 원대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장에서 1%대 약세고요. 메타버스의 흐름을 타고 역시나 엔터주들도 상승력 같이 가져가고 있네요. 52,600원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 체크할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모토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 보시면 또 기아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닌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부품주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토닉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공급하고 있는 그 레귤레이터는 수소차 핵심 부품이고요. 리셉터클과 매니폴드, 수소 충전 관련된 부품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모토닉이 유일하게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드밴테이지는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수소 사용량을 2050년까지 2,70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 활성화가 당장에 안 되는 게 충전소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네.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는 100개가 안 돼요. 그럼 수소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충전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에 대한 충전소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토닉도 그에 따라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제작 시험 인증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R&D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좀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약간 소외됐었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이 소외가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요. 그 수소차 기대감이 올해 초에 크게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꾸준하게 수급이 좀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수소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퓨얼스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 테마가 한 번 더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1이평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61이평선도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어서 기술적인 부담은 없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1,2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장기 이평선이 걸리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10,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든 수소차든 인프라 구축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소차 인프라 관련해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모토닉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강보합권 11,200원 지금 시점부터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 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